우리 민속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창단 40주년 특별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박상학 기자가 김영길 예술감독을 만나 민속악단의 역사와 미래를 들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1979년 창단된 이후에 40년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민속악단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민속악단은 1979년도에 창단됐는데 그때 창단 계기가 된 것은 그때 원장님이셨던 송방송 원장님 시절인데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명인 명창들을 모아서 정재나 정악, 궁중음악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이 국악원에서 우리의 국민적인 또 민간적인 음악들을 또 같이 보급하고 공연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10명 내외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명인 명창들을 모아서 창단을 했고요. 그 이후로 40년 지나면서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뭐 가야금 병창뿐만 아니라 경사도 남도 민요, 그다음에 사물놀이, 또 기악의 전반적인 음악 부분까지 넓혀져 지금 5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민속악단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10명에서 50명까지 네. 발전을 했네요. 네, 이제 시나위나 비나리 등이 대표적인 네. 민속악이라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민속악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네. 민속음악은 말 그대로 민속적인 거죠. 그리고 민족음악이죠. 그리고 서민음악이고 민간음악이고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의 그 자장가 노래부터 각 지역의 토속민요 또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통성민요를 포함해서 각 지역의 민요뿐만 아니라 판소리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물놀이 그다음에 각 그 악기마다의 산조음악, 독주음악 그래서 굉장히 영역이 넓죠. 하다못하면 그 어머님들의 그 다듬이, 방망이 소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생활의 음악들이 다 민속음악에 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까 얘기한 비나리, 뭐 이런 시나이 부분은 무속음악인데요. 이 무속음악이 자칫 미신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질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각 지역마다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 국악원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본 바탕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음악들이죠. 네. 무속 들으니까 이제 전에 라디오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프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참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예, 민속악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4월 25일부터 3일간 네. 이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벌써 40년이 됐네요. 40년이면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됐고 그동안 초창기 선생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분도 벌써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감독 되고 나서 딱 맞게 40년 되는 해에 제가 감독을 맡게 돼서 뭔가 의미 있고 새로운 공연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40주년 공연을 준비했고요. 제목도 그래서 불혹, 혹되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 혹이 그 혹이군요. 네, 그 혹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선생님들이 만들어놓고 또 즐겼던 그런 풍류 음악들 또 산조합주 같은 기악 합주곡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국민과 더불어 그 입맛에 맞게 또 재창조된 그런 국악의 민간 음악들 또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 민속악단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또 제시도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공연 순서 중에서 과거에 명인 명창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무대를 다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이 명인 명창분이 많이 여기를 거쳐 가셨는데 여건상 다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역대 그 예술 감독을 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벌써 여섯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음악과 삶 그것을 또 넷째 마당에 넣어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명인 명창들을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렇게 네, 이제 하는 말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국악계 명인들의 이런 숭고한 예술을 되살리는 그런 무대를 많이 여신다고 들었는데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 40주년 공연을 계기로 해서 올해는 40년에 어떤 걸맞는 하반기에는 10월달에 그래서
갈까 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게 이제 춘향가 중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 이도령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춘향의 마음 갈까 보다 님 따라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님 따라서 갈까 보다 그 거기에서는 님이 저 이도령이겠지만은 저희한테는 갈까 보다의 님은 그 앞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술 혼이 바로 이제 님이라는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각 파트의 성악이나 기악이나 연희에 정말 담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을 정해서 그 선생님들의 음악과 예술 세계를 또 따라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음악적 새로운 형태를 또 구상하는 그런 공연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악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